박항서 감독 밑에서 수많은 베트남 축구 영웅들이 유럽 정상 진출을 꿈꾸며 해외 진출을 선택하며 커리어 발전에 힘썼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모두 몹시 짧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영진 감독은 국가대표 박 감독의 보좌관 시절 베트남 축구의 미래를 위해 선수 해외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수들이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대표 축구에도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차관에 따르면 많은 선수들의 수출은 대표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질도 향상시키며 대륙대회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베트남 스타들이 해외에서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어려움과 실패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눈에 띄는 실패 사례 중 하나는 베트남 축구 역사상 해외 출장 횟수 기록을 보유한 공격수인 캉푸엉입니다. 콩푸엉은 2023년 J리그 일본 요코하마 FC팀에 합류해 긍정적인 출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공식 경기에 출전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뽐낼 기회도 갖지 못했다. 이 실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캉푸엉의 축구에 대한 열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콩푸엉은 팀이 강등된 후 요코하마 FC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팬들은 이 결정이 행복한 결정이 아니며 콩푸엉이 직업적인 이유보다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남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파오 FC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낸 후 한동안 실망한 뒤 2023년 6월 팀을 떠난 윈 쾅하이 선수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벤 하우에게 유럽 진출을 향한 그의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SC 헤런베인 네덜란드에 합류한 벤 하우는 유럽에서 개발할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되는 부상으로 인해 벤 하우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별 진전 없이 팀을 떠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직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선수의 심리에서도 비롯됩니다. 축구 전문가인 돔 민수엉은 현 세대의 젊은 선수들에게는 선배들처럼 경쟁이 치열한 토너먼트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도 있습니다. 딘 박, 콰벤 쾅과 같은 선수 또는 아시안컵에 참가한 젊은 선수들은 더욱 발전된 축구 환경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히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캉푸엉, 쾅하이, 벤하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베트남 축구의 길을 닦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베트남 축구에는 발전된 축구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탐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는 선수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비록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베트남 축구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